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렇죠. 내일 하지 힘들죠. 뭐. 맞아요. 내일 하지 뭐. 이것도 싸움인데 사람들 잘 몰라요. 맞아요. 그 뭐랄까, 그 할부라는 게 미래의 나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즐길 테니 미래의 나야 힘을 내. 약간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되게 공감을 했던 얘기가, 우리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게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현명해진 내가 해결해 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멋진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갑자기? 단순히 시간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고 조금씩 조금씩 더 현명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진다. 와. 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들한테만.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는 얼마나 또 한심한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막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 내가 졌어. 또 다른 난 이겼잖아요. 결국엔 난 이기는 거야. 무조건 와, 이기는 싸움이야. 역시. 아 역시 난 대단해. 역시 난 날 이길 수 없어. 어제 너와 지금의 너는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어쨌든 둘 중에 누구든지 간에 나라면 나는 어쨌든 늘 이기는 거지. 어쨌든 누가 이겨라. 한 명 이기겠지. 그렇다면 뭐 지는 게 나여도 상관없다. 아유 참네. 또 다른 애가 이겼으니까.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죠. 누군 어쨌든 하나는 이기면 어차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게으른 내가 이기냐 부지런한 내가 이기냐 뭐 이런 건 거죠. 아 역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싸움에서 잔머리 굴리는 제가 늘 이기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굳이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질 거니까. 그 어차피 저도 걔는 이겼어요 또. 맞아요.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이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긍정으로? 그럼. 우와 대박이다. 어쨌든 무조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214가 과거의 214에 비해서 꼭 더 좋을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214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214가 더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14가 네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14를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그 기본 모델 3개가 2015년도에 나왔던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나왔죠. 레이어드 로즈우드. 그렇죠. 레이어드 로즈우드에다가 ES2 픽업. 그다음에 아니 EST. 네, EST. 그다음에 2016년도에 나왔던 게 이제 똑같이 레이어드 로즈우드 ES2로 이제 드디어 ES2가 밑에 라인까지 내려갔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나왔던 게 원래 사실 2는 코어여야 되는데 그렇죠. 2018년에 나온 게 코어였습니다. 코어 에스프로 스탑의 ES2.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게 되는 요 모델이 플러스라서 16년도하고 스펙은 동일하나 실제로 뭐 목재 그레이드나 디테일이 그렇죠. 조금 다른 뭔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로즈우드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ES2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2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테일러 시리즈 정리해드리자면은 100 시리즈는 스프루스 탑의 월넛, 그리고 200 시리즈는 스프루스 탑의 코아, 300 시리즈는 스프루스 탑의 샤펠레, 400 시리즈가 스프루스 탑의 오방콜, 500 시리즈가 레드 시드 탑의 마호가니, 600 시리즈가 스프루스 탑의 메이플, 700 시리즈가 러츠 스프루스 탑, 러츠는 시테카 앵겔만의 교배종이죠. 그 다음에 인디안 로즈우드고요. 800은 스프루스 인디안 로즈우드, 900은 스프루스 인디안 로즈우드. 근데 뭐 8900에도 러츠가 쓰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붙는 이제 숫자는 바디 형태를 나타내는데 10 시리즈는 드레드넛, 그래서 뭐 410이다 이러면은 스프루스 탑의 오방콜 바디의 그렇죠. 드레드넛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가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오디터리움, 그리고 12가 그랜드 콘서트가 됩니다. 16은 그랜드 심포니, 18은 그랜드 오케스트라, 그리고 17은 전보예요. 그랜드 퍼시픽. 그리고 요게 C가 또 붙으면 컷어웨이, E가 붙으면 일렉트로닉 픽업 가지고 있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4 CE 컷어웨이의 일렉트로닉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베네치안 컷어웨이라고 하죠. 밑으로 툭 떨어지는 컷어웨이.
여기 209만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의 104cm 전장, 2.16kg의 무게, 두께는 110mm이고요 구프레 뒷둘레는 73mm로 바디나 뭐 뒷둘레나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 엑스브레이싱. 이거 오랜만이에요. 엑스브레이싱 요새 다 브이브레이싱만 하잖아요. 엑스브레이싱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시티카스 프로스탑의 레이어드 로즈우드 축구판인데 이걸 로즈우드인가 와. 싶을 정도로 이 로즈우드 안 같죠? 네, 약간 우리 아까 얘기하기로는 무슨 머트루드 같지 않냐? 맞아요, 머트루드 같지 않냐? 네. 뭔가 약간 색깔 진한 머트루드. 그래서 로즈우드라고 보기에는 그냥 보고 이거를 로즈우드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로즈우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고 나서 진짜 로즈우드가 맞아 이러면서 안에 모델명 다시 맞아요. 확인하고 사이트 가서 봤는데도 이 모델이 맞습니다. 맞네, 맞대요. 네,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고요.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누버넛의 미카라타스 헤들. 너트너비는 1과 16분의 11인치, 이게 뭐냐 42.8625mm의 너트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판에는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그렇죠, 크렐리캠 에보니가 사용되었는데 이 에보니가 뭐냐, 저희가 그 저번에 그 테일러에서 아시아 총괄 이사 오셨었죠. 앤디 런드 왔을 때 네. 앤디 왔을 때 앤디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친환경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그 목재 수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밥 테일러가 나무를 심었다 그래갖고 뭐 무슨 뭐 정원 꾸미는 뭐 그런 느낌의 그런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규모지. 완전 그냥 포레스트를 조성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테일러의 어떤 회사 차원에서 만든 조성한 그런 목재 수급을 드디어 이제 보게 됐습니다. 카메룬의 야운데 지방에 있는 에보니 국제 공급 업체 크렐리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랑 테일러랑 이제 같이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아하. 에보니 숲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에보니입니다. 음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 조경을 통해서 그 조림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보니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필요하면 직접 심어서 쓰겠다. 좋아요. 자,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에 픽업은 ES2고요. 브릿지는 에보니의 특이사항 에어로 케이스.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3시리즈 밑으로는 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그냥 소프트 케이스. 누런색. 누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뭐 딱히 대단히 튼튼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에어로 케이스라고 새롭게 케이스가 나왔는데 정말 튼튼합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폼 케이스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느낌. 네.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게 그냥 폼 케이스라 뭐 하드 폼 케이스 같은 네, 하드 폼 케이스예요. 굉장히 약간 무게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이 거지. 아니고 4kg 나가네요. 4kg. 와. 같이 들고 다니면 6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안에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여기 앞에 포켓이 있는 거 말고 이 뒤쪽에도 지퍼 포켓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이걸 넣어놨어요.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이거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닐 때는 거추장스러우면 이거 이렇게 안에다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다니실 때는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가 체결을 해주시면은 편하게 또 어깨에도 메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튼튼한 새로운 에어로 케이스가 제공이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리 좋네. 네, 좋아요. 이 소리가 로즈우드 같다. 뭔가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심플한 로즈우드 느낌이 나요. 네, 맞아요. 로즈우드인데 로즈우드 엄청 기름지거나 배음이 많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되게 깔끔하고 투명한 느낌의 로즈우드.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밑단이랑 윗단이랑 다 약간 정리된 느낌이 네, 맞아요. 좀 강하죠? 전반적으로 배음의 양이 많다기보다는 로즈우드의 매력적인 사운드의 코어만 잘 살려놓은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ES2픽업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진짜 상향평 준화가 많이 됐어요. 맞죠. 정말 사운드가 괜찮고, 그리고 이게 그 원래 기본 통소리가 깔끔한 사운드를 그대로 잘 재현해 주는 것 같아요. 같은 네. 계열의 소리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네, 피가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밑으로 내려온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그죠? EST나 ES1보다는 이게 그 사운드 자체가 로즈드의 매력은 있으나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진 로즈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포인트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은 좀 더 쳐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좀 되게 맑은 국 같은 지리 맞아, 느낌. 맞아. 로즈드 지리. 맞아.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아, 이것도 For My Father.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아버지를 뒷부분. 위하여 네, 네. 뒷부분. 아주 이게 처음에 이제 카피 해갖고 오시면 좀 앞뒤 따라가지고 자주 시연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 뭐 앞으로도 좀 뭐랄까 초반에 이제 레퍼토리로 딱 뭔가 그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시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For My Father 듣고 오겠습니다. 뿅. 노래가 좋네요. 노래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For My Father. 이게 원래는 예전에 제가 쳤다가 예전에 이걸 자주 쳤다가 다시 카피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디테일을 새로 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쳐봤는데 아유, 다시 쳐도 좋더라고요. 아, 네, 네. 좋네요. 좋은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명음 씨가 2020년에 또 큰 계획 중에 하나였던 레퍼토리 늘리기를 이렇게 또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좋은 연주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바로 명음 씨부터 한 주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우 씨가 이야기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걸 제가 쏙 뺏어서 하겠습니다. 맑은 지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맑은 지리, 알겠습니다. 저번에 깁슨 모델 할 때 몸 좋은 마호가니 이렇게 들었잖아요. 저는 이거 살 뺀 로즈우드를 드렸습니다. 살 뺀 로즈우드. 네, 209만 원이요. 아래 위로 조금 덜어내고 기름기 살짝 빠져있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점수 몇 대 몇? 네, 8.5. 준수합니다. 준수한 가격에 준수한 퀄리티예요. 가격대도 괜찮고 테일러인데. 네, 200, 그렇죠? 예, 200입니다. 네, 이렇게 214C 플러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324입니다. 324. 이게 또 이사는 좀 다르죠. 네, 이사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사는 뭐 코아 디럭스 이런데 이제 이사가 붙는데 얘는 애쉬입니다. 애쉬. 뭔가 좀 특수 스펙에 붙는 이사가 붙어서 어반 애쉬 축구판을 갖고 어허. 있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우리. 네, 이거 처음 궁금하네. 지금 이거 천둥이야. 천둥이야? 비 올 거 뭐야? 천둥이. 날씨 뭐 이래?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없어졌어. 여러분 324 미안하다. 324에 예고를 하고 있는데 천둥이 쳤어요. 네. 폭풍전야의 기타. 얼마나 좋을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324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